옛날 이스라엘의 다마라는 곳에 유대인이 아닌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그는 금화 3,000개나 되는 큰 값어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. 어느 날 한 라피가 사원을 꾸미기 위해 금화 3,000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집으로 다이아몬드를 사러 갔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. 아들은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 없으니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.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큰 효도였기 때문에 라피는 이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여 널리 알렸어요. 이 이야기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. 아무리 큰 돈이 걸린 일이라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에요.